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자, 31강입니다. 31강. 자, 이 31강에서는 동명사의 태,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의 동명사를 살펴봅니다. 자, 기본 예문 보시면, 자, I cannot bear. 나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자, 이때 his는 의미상의 주어겠죠. 자, 그가 나를 다루는 것, 대우하는 것. In this manner. 이러한 방식으로 그가 나를 대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treat라는 동작을 행하고 그 동작의 대상이 me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능동태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나는 견딜 수 없는데 being PP죠. 예, BPP 수동태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우받는 것을 in this manner. 이러한 방식으로 대우받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BPP만 수동태가 아니라 여러분, BPP가 수동태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BPP도 수동이죠. BPP. 그죠? 그리고 나중에 BPP도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그죠? 다 이게 수동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대우받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대우받는 것을 I cannot bear, 견딜 수 없답니다. 자, 우리 패턴 문장들 살펴보시면, 자,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 뭘 좋아하지 않아요? Being asked죠? 예, 이거는 뭐예요? 요청받는 거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뭐 하도록 요청받는 거예요. To make a speech죠. 연설하도록. 연설하라고 그렇게 요청받는 거. Being asked. 이거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I stayed at home. 내가 집에 있었죠. 뭐 하기 위해서예요? To escape죠. 피하기 위해서인데 뭐 하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Being PP니까 이 드렌치는 뭐예요? 흠뻑 적시다죠? 예, 흠뻑 적시다예요. 흠뻑 적시다. 같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So, 그죠? 요게 있겠죠. 그래서 흠뻑 적셔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뭘로? With rain. 비로 흠뻑 적셔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 머물렀죠. 그 다음에 나는 결코 heard of, 들어본 적이 없죠? 자, 이거 such a thing이 의미상의 주어예요. 의미상의 주어, 그쵸? 그러한 것이 having been done, 그쵸? 이것도 수동태죠? 그러한 것이 행해졌던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쵸? 들어본 거는 과거, 그리고 이거는 한시제 이전인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보다 한시제 이전, 과거보다 좀더 상대적으로 이전인 겁니다. 자, 그러한 것이 행해졌다는 것을 예,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되셨죠? 이것도 수동이에요. 그쵸?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I cannot bear. 내가 견딜 수가 없죠? 뭐 하는 것을? Being sent away요. 멀리 보내지는 것을. 그쵸? 멀리 보내지는 것을. In this manner. 이러한 방식으로. 되셨죠? 이것도 being sent away예요. 수동태. 자, 그 다음에 she tried. 열심히 노력했죠? 뭐 하기를? 자, keep A from ing죠? 예, A가 ing하지 못하게 하다죠? 요거는 여러분 우리 상당히 많이 학창시절에도 접했습니다. Keep A from 아이고 다시 쓸게요. 이게 참 Keep A from ing 하게 되면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예요. 그러니까 stop이랑 같은 겁니다. 또는 prevent 같은 거 그죠? 요런 것과 같은 거죠. A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보트가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Being drifted away죠? 자, 드리프트가 여러분 자동사로 쓰게 되면은 얘가 무슨 뜻이에요? 자동사로 쓰게 되면은 그냥 표류하다 이런 의미죠. 표류하다. 그쵸? 떠다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얘는 자동사고 VI. 그리고 얘가 이 트랜지티브 동사일 때, 타동사일 때 얘가 떠내려 보내다의 뜻입니다. 떠내려 보내다. 그죠? 자, 그래서 떠내려 보내져지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죠? Keep A from ing. 이 보트가 떠내려 보내지는 거, 멀리. 그렇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자, 그 다음에, 그녀는 does not like, 좋아하지 않죠? 자,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Her bedroom이. 그녀의 이 bedroom이, 침실이 being shown, 보여지는 것을 누구에게?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animals. 동물들은 행하죠? 뭘 해요? all을 해요. 모든 것을.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They have to do. 그들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이죠. 뭐가 없이? Without being taught. 가르쳐짐을 받는 것 없이. 되셨습니까? 이것도 수동이죠. being PP. 자, 다음 넘어가셔갖고 I objected to죠? 예.
무엇에 반대하다 할때 오브젝트는 자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to, 전치사 to가 붙습니다. 얘를 타동사로 쓰려 그러면은 뭘 써야 돼요? oppose를 써야겠죠. 그렇죠? 나는 반대했대요. 뭐를? being treated like that. 그렇죠? 대우받는 것을 like that 이처럼. 자, 그다음에 there is no hope예요. 희망이 없죠. 어떤 희망이 없습니까? he is being saved죠. 자, 이것도 의미상의 주어죠. 예, 그가 구조되는 것, 구원받는 것, 구출되는 그러한 것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겁니다. no. 그죠? I cannot stand예요. 자, 나는 뭐할수 없어요. 뭐서 있을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는 견딜 수 없다도 됩니다. stand는. 근데 뒤에 보시면은 자, 얘가 또 의미상의 주어죠. things가. 그렇죠? 그것들이, 그쵸? 그 상황이, 물건들이죠. 여기서 물건들. 물건들이 not being kept예요. 즉, 그 동명사의 부정을 바로 앞에다가 하는 거죠. 이때 kept는 keep이잖아요. keep은 여러분, 보관하다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이 보관되어지지 않는 거죠. 보관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in their proper places.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지지 않는 것. 그쵸? 물건들. 이거를 나는 견딜 수 없답니다. 이때 스탠드는 견딜 수 없다. 아까 배열과 같은 뜻이 되겠죠. 그쵸? 인듀얼도 있죠? 인듀얼. 그죠? 예, 다 같은 뜻입니다. 견딜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엑서사이즈 문장을 통해서 좀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a man이죠. 자, 사람인데, 남잔데, who 이하가 꾸며주죠? 예, 집는 거죠. pick up. 그리고 읽는 거죠. 집어서 읽는 거예요. 뭐를? any books. 어떤 책이든지.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that 이하가 꾸며주는 책이네요. 바로 he happens to come across입니다. 걸어 닫아야겠죠. come across는 이게 뭡니까?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건데 happen to 부정사는 우연히 뭐뭐하다죠.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게 되는 어떤 책이라도 우리가 집어서 읽는, 그쵸?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이 책을 집어서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이에요? 우연히 만나게 된 책입니다. 자.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책을 집어서 읽는 그 사람은 is in great danger.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어떤 위험입니까? becoming wary of. 자, 이건 뭐예요? 뭐뭇으로 막 실증나다, 신물이 나다 이런 뜻이죠? 신물이 나게 될 위험. 읽는 것에.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이에요? being poisoned by it. 여러분, poison이 독이죠? 그쵸? 근데 얘가 동사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이 독에, 독, 중독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뜻이냐면, 포이즌이 얘가 좀안 좋은 영향을 주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나쁜 영향을 주다. 나쁜 영향을 주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바로 그것. 그것은 뭐예요? 책이죠. 책. 그 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그냥 대충 아무거나 그쵸? 우연히 그냥 집어갖고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책이 되게 재미없으면 책 읽기가 싫증이 날 거고. 그리고 그 책이 되게 나쁜 책이면 이상한 나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양서를 추천받아서 읽는 게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전공이 이제, 물론 영문학도 했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본업은 이제 목사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좀 많이 하는데 특별히 신학책은 그냥 아무거나 대충 읽으면 진짜 돈 아까운 것도 많고, 예, 아주 심도 있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책들을 찾아서 읽어야 될것 같아요. 추천받아서. 자, 계속 보시면은 Going by Railroad죠? 예, Railroad는 이게 그 기찻길로 가는 거죠. 기찻길로 가는 건데 분사고문이죠. 기찻길로 가는 나는, 그쵸? 아, 이거 분사고문 아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목적어예요. 예, 얘가 목적어입니다. 예, 목적어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거예요. 목적어 강조하려고 앞에다가 전치시킨 겁니다. 그쵸? 앞에다가 뒀다는 얘기죠. I가 주어고 do not consider 얘가 동사예요. 목적어는 앞으로 뺀 거고요. 그리고 as 다음에 나오는 게 목적보어죠. 그쵸? 예, 여기 as 다음에 나온 게 목적보어 traveling.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간주하지 않는데요. 뭐를? 기찻길로 여행하는 것을 traveling. 기찻길로 가는 것을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not at all이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차 타고서 그쵸? 어딘가로 가는 것을 여행하는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
그 기찻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뭐냐? It is merely being sent예요. 단순히 보내지는 거죠. 어디로? 장소로. 그리고 very little different from 매우 다르대요. 뭐와 다르지 않대요. little이니까. 뭐와 다르지 않아요? 바로 becoming a parcel. 바로 소포죠. 소포가 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기차 타고 여행하는 거. 왜냐면은 이게 기차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기차가 이렇게 그 밖에 막 이렇게 막 풀도 보이고 자연도 보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하철을 생각해 보면 알겠죠. 지하철은 뭐 바퀴가 보입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예, 그냥 마치 소포처럼 그렇게 운반되는 거잖아요. 예, 재밌네요. 아무튼 자, 2번 끝났고 자, 3번 갑니다. 3번. 자, when이죠. 뭐뭐 할 때. 근데 뭐할 때예요? As a small boy. 내가 아주 작은 소년이었을 소년으로서 내가 overheard니까 엿들었을 때죠. 그죠? 뭐를? 한 종이. 이거 의미상의 주어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한 종이 하인이 being scolded이에요. 비난받는 것을 엿들었을 때. 그쵸?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speaking angry. 이것도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예, 나의 아버지가 아주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을 엿들었을 때. 자, 그것은 그쵸? 그것은 뭐예요? 그, 비난 받는 거 듣는 거랑 아버지가 화내는 거, 그거 듣는 거죠. 그것이 인상을 줬대요, 나에게. 뭐로써? A dreadful circumstances. 바로 어떤 무서운 상황으로 나한테 인상, 각인된 거죠. 인상을 준 거죠. 그리고 나는 기억했습니다. Running upstairs. 위쪽으로, 위로, 그죠? Which upstairs. 위로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어디로부터? Out of General sense of awe. Sense of awe가 원래는 이게 경외감이거든요, 경외감. 근데 경외감은 조금 이게 문맥상 안 맞잖아요. 지금 막 비난하고 막 아빠가 큰 소리치고 약간 무서워서 막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때 이 awe는 어떤 경외심이 아니라 공포죠, 공포. 그러니까 공포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포심. Sense까지. 그리고 general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거니까 여러분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명확하지 않으라는 뜻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말을 않다는 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매한 거죠. 얘가 애매한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아, 이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General, 그죠? General sense of awe. 이거는 이제 어떤 애매한 공포심, 그렇죠? 공포심의 예, 위층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버지가 막 큰소리 치고 종이 막 혼나고 막 이러니 비난받고 이러니까 그 엿듣고 나서 무서워서 막연한 공포심으로 위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크리티시즘 비평은요, 뭐가 아니에요? Fault finding, 흠 찾기가 아닙니다. 그쵸? 자, 그 비평이라는 것은 뭐예요? Balanced opinion, 균형 잡힌 견해입니다. 자, no statement must be made예요. 어떤 진술도 행해져서는 안 돼요. 뭐가 없이? 이성 없이. 그리고 뭐가 없이? 설명이 주어지는 것이 없이. 이 explanation이 의미상의 주어고, being given이죠? 예, 설명이 주어지는 것 없이, 이성 없이, 그쵸? 예, 어떤 진술도 행해져서는 안 돼요. 자, 이것은 필요하대요. 뭐 한다면? 이게, 갖는, 이제, 이제 가져야 한다면, 그쵸? 뭘 갖습니까? guiding influence는 뭐예요? 어떤 지도하는 이니까, 인도하는 지도하는 이니까, 어떤 지표가 되는 영향. 지표가 되는 영향을 그것이, 가져야 한다면, 가지려면 이게 꼭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비평이라는 것이 어떤 지표가 되는 영향을 가지려면. 저기 비투비 정사, 의도가 되겠네요. 뭐뭐 하려면. 그래서 그게 지표가 되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려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성과, 그렇죠? 설명이 주어지는 거죠. 자, condemn, to condemn, 비난하는 거. 뭐가 없이, 가리키는 것이 없이, 뭐를, 길을, 어떤 길? to improvement, 개선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가리키는 것도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All real criticism, 모든 진짜 비평은 어떻다? constructive하다, 건설적이다. 되셨죠? 예, 진정한 비평은 건설적인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5번까지밖에 없네요. 6번이 없네. 자, 5번까지 하고 또 마무리하고 32강에서 찾아뵙죠. 자, 나는 줬대요. 돈을 줬죠. 예, 누구에게 돈을 줬냐면 사람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어디에 있는? 보트에 있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뭐를 위해서 돈을 준 거예요? For my passage인데, 여러분, passage는 뭐 통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얘가 항해의 뜻이 있습니다. 항해. 그리고 뱃길. 그쵸? 항해와 뱃길. 그러니까 나의 뱃길로 인해서, 그래서 보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줬어요. 자, 처음에 그들은 refused it. 그것을 거절했죠. 그쵸? 뭐 때문에? on account of 뭐 때문에죠? 자, 얘 은비상의 주어예요. my가. 내가 노를 저었다는 것 때문에 그걸 거절했어요. but 그러나, I insisted on. 나는 고집스럽게 주장했죠. 그들이, 이것도 은비상의 주어죠? 그들이 받아야 한다고, 그것을. 그쵸?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풀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I insisted 대절로 풀어 쓰게 되면 예, 바로 they 그쵸? should insist는 이렇게 should 동사 원형이잖아요. should take it 이렇게 풀어 쓸수 있겠죠. should take it. 자, 그래서 나는 고집스럽게 그들이 그걸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컴마 다음에 지금 동사 아니 접속사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왔어요. 분사구문이죠. 예. 그래서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나는 주장했죠. 고집스럽게 그들이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왜냐하면 정도가 여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문맥상.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쵸 때때로 어떻게 돼요? 더욱 관대해진대요. 뭐할 때? 그가 단지 약간의 돈만을 가지고 있을 때. 뭐보다? 바로 when he has plenty 아주 많이 가지고 있을 때보다 그가 약간의 돈만을 단순히 가지고 있을 때 그쵸? 그때 사람이 때때로 더욱 관대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throw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영어에서 항상 이거를 통하여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통하 얘가 뭐뭐 때문에도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건 뭐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죠. 어떤 두려움? being taught, 생각되어진다는 두려움이죠. 뭐 한다고? to have a little, 조금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쵸? 아마도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쵸?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가지라고 주장했고, 그리고 이는 한 사람이 때때로 더욱더 관대해진다는 거죠. 그가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뭐보다 그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보다. 근데 아마도 이것은 두려움 때문인 거죠. 생각되어진다는. 바로 조금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약간 이게 논리 관계가 좀더 문맥이 많이 주어져야 될것 같아요. 상황이. 예. 요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줄 정도 되는 요 문장만 봤을 때는 어떤 지금 이 문맥인지 살짝 의미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직역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